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 찍고 네. 이렇게. 오늘 아주 저 기념비적인 날이에요. 네, 선엽스님 기념비적인 날이에요 오늘. 차를 드시니까 몸이 좀 따뜻하게 녹으셨나요? 열기가 와요, 열기. 네, 제가 가지고 온 한방차, 이 공진단 차도 한 잔 네, 우려드릴게요. 네. 네. 이 설날에 그 열기가 와요. 토요일 밤에 열기가 오듯이, 금요일 밤에 열기가 오듯이. 자, 이거 디저트 한번 먹어볼게요. 자. 다른 거고요. 근데 여기 뭐 전통차인데 일종의 이거는 이거 서양 케이크인데. 네,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네. 케이크죠. I like it. 최근에 방송 중에 자책을 많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요즘에 사람들이 이렇게 환경이 어려워지고 경기가 어려워지고 다 자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조금 더 잘 조금 더 넉넉할 때 조금 더 아낄 걸 조금 더 그렇죠. 외로울 때 조금 더 사람들한테 더 잘할 걸 막 네, 그렇죠. 이런 자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더 노력할 걸 조금 더 다가갈 걸 막 이런 자책들이 되게 많이 하는데 세상 사는 게 다 시절 인연 따라 사니까 그렇죠.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고 아, 그렇죠. 그, 좀 가볍게 해줘. 네. 그 자책하는 그 시간에 또 과거로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끌려가 버리니까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만나는 사람, 현재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즐겁게 지내는 눈앞에 있는 사람 제일 중요해요. 눈앞에 있는 사람. 눈앞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네, 네 그렇죠. 전화만 하고 못 만나는 사람 좀 허전해요. 많이 허전해. 많이 허전해. 진짜 섭섭해. 네 맞아요. 네, 섭섭해요. 그 나중에 이제 섭섭하게 해서 이제 그게 장터는 미움으로도 가요. 미움. 오. 괜히 미워 이유 없이. 근데 뭐 약간 자기 비판은 좋죠. 뭐 이제 비판 필요해요. 그게 타인이 아니고 자기한테 오는 거는 상당히 건강한 거일 수 있죠. 그러니까 자책을 해서 아주 어두운 기운에 휩싸이면 안 돼요. 지금 자기 비판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적절히 하죠. 핸드폰이 딸랑거리는데. 네. 무음으로 돌리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적절히 하긴 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소리가 계속 나거든요. 네. 자기 비판을 하면서 소리를 짧게 네. 살짝 무음으로 돌려주세요. 네, 근데 여기가 네. 어쨌든 여기가 이제 뉴욕 필하모닉 무슨 뭐 베를린 필하모닉 네. 그
그런 걸 들을 때 핸드폰 소리가 나오면 아주 큰일 나는 거야. 그게 아주 침묵의 시간에 그게 핸드폰이 울렸다. 스타 되는 거죠. 그게 난 이튿날 뉴욕타임스에 이제 나오게 되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시선에 쏠린 그 핸드폰 소유자한테 그 쏠리는 시선, 심지어 미움의 마음, 그 감당하기 어려워요. 네, 민폐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변호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한 마리 양이 중요하다. 99마리 양. 근데 그런 용기 있는 그런 아주 개인이 있다면 그거 어떻게 보면 그 리더감이죠, 사실은. 그 한 사람의 그걸 위해서 그 다수를 맞서서 자기가 어떤 가디언 역할을 한다, 그 보호자 역할을 한다, 안내자 역할을 한다라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참 상상해보면 그 멋진 일이죠. 다들 힘쓸려 산단 말이에요. 그게 99를 다 따라간다고. 아, 이게 대세다. 대세를. 대세. 대세 승자가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모든 게 다 거의 이제. 사실 저 집이 제일 대표적인 거죠. 다 옷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디자인도 똑같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옷을 이렇게 입고 있으면서 보니까 이 생각의 결도 똑같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예. 약간 경계이죠. 그 육화경이 나는 화학이라는 그 문화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핵이나 돼 있다는 게 많이 느껴져서 제가 승복을 입고 벗을 때마다 이 옷으로 인해서 대중이 화합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 대중이 좀 약간 그 어떤 부분에는 함몰되어 매립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요. 왜냐면 그렇죠. 오늘 내 앞에 이렇게 감독님의 옷이 굉장히 컬러풀하고 그 뭐야 색깔이 사무색인데 지금 블랙하고 화이트하고 그다음에 레드가 있는데 그 레드도 그렇고 화이트도 그렇고 굉장히 모양이 자유자재라는 걸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화려하잖아요. 한국의 곤충도 뭐 아마존의 새가 됐든지 그 곤충들의 색깔을 무슨 뭐 예를 들어 무당벌레 같은 경우에 얼마나 그게 그러니까 거기 계신데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자연에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색깔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문제를 논하는 거 우리가 두 시간을 또 얘기해야 되는데 두 시간을 얘기해야 돼요? 이 정도로 그냥 오늘 이 맛있는 이 초콜릿 케이크인데 맛있네요. 제가 특별히 사드렸어요. 저는 안 먹지만 하도 좋아하신 것 같아서. 땡큐. 이게 단맛도 필요해요. 그래서 감독님이 좀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짧막하게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다가가라 이런 거예요. 또 다가옴에 대해서 반응해라. 상호작용,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로도 그렇고 아주 시선으로 높일수록 그다음에 바디랭귀지 좋아요. 이게 언어가 소통의 다가 아니에요. 그때 바디랭귀지 말씀하시는데 네. 바디랭귀지 요즘에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근데 그 밑에 걸릴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조심해야 돼요. 네.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가 이제 성숙된 자세로 가야 돼요. 자연스러운 거라면 그래요. 오히려 촉진해야죠. 촉진해야 돼요. 소문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도 모르겠어요. 서로 자기 표현에 그 쾌감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점인 거죠. 자기 표현에 대한 뭐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난데 오고 그런 생명체니까. 그렇지만 다른 감정이 더 중요해요. 자기 미투 나만 봐라. 이렇게 미.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자기한테만 간다. 그거는 타인에게 다가가면서 타인에게 관심을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그게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지금 다 힘들고 외로우니까 나한테 미미미미 하는 거예요. 미미미 나나나 그래서 대화할 때도 그런 거 중요하다고 그래요. 아 내가 내 말은 말이야 나 그 굉장히 그 이기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대화 상대하는 그걸 또 알아챙겨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거리감을 느끼고 심지어 약간 적대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를 버려라. 나를 버려라. 그건 우리 스님이 뭐 어떤들 아시겠지. 스님은 나를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버린 것 같아요. 버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거. 네. 그건 주는 거 아니에요. 주는 거. 자기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즐거움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 오늘도 드리려고 이렇게 공기를 나와서 괜찮냐? 아, 아름다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 나왔습니다. 그 관심에 감사해요. 그 시선에, 그 다가오네, 또 반응이. 내가 갈 때, 내가 다가갈까? 그러면 이제 그거 있잖아요. 누구나 회피하려는 그 욕구가 있어요. 충동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근데 회피도 적절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같은 세상에 점점 강해지죠. 회피하는 거죠. 네. 그게 더 그 어떤 생존 아니면 그 안전감을 주니까. 근데 그건 사실 쉬운 방법이죠. 근데 이렇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의지가 결합된 전투력, 다가가자, 심지어 약간의 저항, 좋은 의미의 저항이죠. 그런 사람이 성숙된 사람. 저는 가끔가다 저항을 많이 하죠. 아, 그게 성숙된 사람이에요. 불편한 거에 대한 저항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이 순간에서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저항도 많이 하고, 단둘이 하는 거죠. 네. 네.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행이란 게 결론에 나서는 뭐 이상형의 열반, 니르바나의 세계, 본래가 다 소멸된 세상을 향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순간, 매 순간에 얼마만큼의 내가 나한테 집중하고 자각하고 또 상대에게 그런 교감하는 그 속에서 좀 세련되게 좀 정제된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 그리고 교통하고 소통하고 나누는 것, 그게 수행의 좀 현재는 완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행자들끼리도 어렵거든요. 수행자들끼리도 그 많은 에피소드가 있을 거예요. 그걸 말하면 오늘 저 2박 3일 얘기해야 될 거야. 2박 3일 정도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행자 시절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 세상에 놀랄 만한 일이 있다. 이건 약간 좋고요. 그런 것도 있고 많죠. 많은데 근데 그때는 어릴 때는 뭐 그런 거에 상처도 받고 그런 거에 놀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좀 세월이 가서 그게 사람들의 어떤 열등의식, 부족함 속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알고 나니까 그분들에 대한 좀 더 연민과 더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냥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숙이죠. 성숙. 우리 어떻게 성숙자가 될 수 있을까요? 참 중요하네요. 진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격체의 성숙,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서 성숙되어 간다는 것 같이 아름다운 게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숙이 됐다면 세상에 이 어려움도 능히 같이 함께 건너갈 수 있을 거고 또 성숙된 마음이라면 세상에 그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세상이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미성숙에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지금도 미성숙이기 때문에 성숙의 과정에 있는 거죠. 네, 미성숙하고 불안전한 부모와 또 인격체를 또 성숙시켜가는 과정 안에서 부모 자식 간에도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 뭐 그렇죠. 소속 간에도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또 조직 간에도 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국가 간에도 또 많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결론에 가서는 뭐 자본주의 뭐 이런 어떤 세력의 뭐 그들의 어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물려간다고 생각하고 딸려간다고 생각하는데 따지고 보면 개개인들이 성숙하지 못해서 다들 벌어지는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예요. 그런 독자적인 개별적인 그 주체적인 개인이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개인이 모이면 집단이 되는 거고 또 그게 그 나중에 국가가 되고 하늘 세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변하고 이러는데 전통 탐망하는 거 쉬운 일이죠. 그거 그냥 지도자 탐망할 수도 있는. 예를 들어 지금 자본주의다 모든 그 그 물을 독점한 그 슈퍼리치들 그 아주 진짜 0.01%의 그 슈퍼리치들이 그 금융을 가지고 진짜 세상을 조작하는 게 아니냐. 돈을 뿌렸다가 거둬 뿌렸다가 이익을 높이면은 그냥 뭐 자영업자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그 가정이 해체되고 그야말로 나라에 빠져서 뭐 자살을 염두에 두고 자살자가 고통을 하고 노인이 발생하고 청년 시험이 발생하고 근데 각자 개인으로서 대처할 수 있느냐 지금 위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론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소셜미디어에서 거기는 의무가 있다, 검은색이 있다, 뭐 프리메이슨이 있고, 뭐 국가를 또 조종하는 그 뒤에 검은 그림자가 있다. 그리고 뭐 이 화폐가 그 신비 세상을 그 조작을 한다. 화폐를 가지고. 심지어 일부 가상화폐까지 포함이 돼서 그런 것 생각하면 이거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논의해볼 필요가 있죠 지금 시점에 근데 이제 그런 지혜나 해결책은 있다고 볼 수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세상에 학습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또 그런 학습과 그 다음에 세상에 그냥 이렇게 시류에 따라가면서도 어느 정도 자기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대비력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게 지금은 지혜가 많이 요구되는 시대 같아요 지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명상도 하고 뭐 수행을 하겠다는 분들도 되게 많고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 명상하는 분도 많은데 단순히 그냥 뭐 깨어있고 알아차림 정도의 그런 게 아니라 본질의 것들에 얼마만큼 다가갈 수 있는 그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더 나아가야 돼요. 네, 더 나아가야 해요. 그냥 명상만 해도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현실에서 부대껴야 돼요. 부대끼기도 하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표현이 뭐하지만 실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승패를 위한 실험이 아니라 해결책의 모색을 해봐야 된다. 해결책이 뭐가 있겠느냐, 네, 그 대안을, 아니면 그 메뉴를 만들어야 된다. 식당을 내려면 메뉴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삶의 메뉴가 뭐가 있는지, 또, 인간의 삶의 질의 메뉴가 뭐가 있는지, 예. 네, 그 메뉴를 지금 작성을 해서, 그 메뉴 리딩을 해야 된다고 거기에 무슨 성분이 들어가고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네. 근데 그건 약간의 과학적인 접근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인 그런 지혜 같은 게 필요한 거죠 저도 이렇게 약차를 만들고 한국에 나서 생산하고 또 고객을 만나고 또 온라인을 여기서 판매도 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또 고객을 만나고 있는데 네. 많은 그 분야마다 특징들이 좀 있어요. 그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도 파악하는 게 사실은 쉽진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이 어렵지도 않은데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고 쉽지도 않은 게 너무너무 저도 사실은 일을 하면서 스님이면서 전혀 경제, 금융, 법률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이게 차라는 게 너무 좋고 차가 너무 세상에 유익되고 차를 통해서 좀 만병을 좀 고치고 싶은 그런 그렇죠. 욕심들이 있어서 많은 대중한테 약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드리고는 있는데 하다 보면 산동물산이라고 더 많은 일을 만나고 더 많은 일을 도착하면서 더 많은 생각을 늘 하게 돼요. 너 기업과 행정과 뭐 그렇죠. 관리자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심지어 서빙까지. 네. 그렇죠. 서빙도 그냥 서빙이 아니라 매너 있게 언어만큼의 그 상대를 편안하고 그 상대의 가치를 높여주는가 하는 서빙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쉽지가 않고 인생이란 게 결론에 가서는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본 거는 끝없는 공부다. 그냥 끝없이 배우는 자세, 끝없는 앎에 대한 그런 세상의 변화에 대한 앎을 찾고 추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 약간 화두가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평생 학습이다. 평생 네. 평생 학습의 전제로 열려 있어야 된다. 개방성 가지고 그게 뭐 나는 모른다. 그 소크라테스 얘기가 있어. 내가 아는 거는 모른다는 사실뿐이다. 그렇죠. 원천적으로 거기까지 또 돌아가네. 그래서 불교의 화두인 오직 모르는 뿐. 그렇지. 이목고 그냥 오직 모른다는 거죠. 결론에 가서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 같아요. 승산스님이 얘기했던 이목고 내 그 경상도 말인데 아주 그 몇 마디로 하죠. 그래서 결론에 가서는 불교에서 이제 말한 그 연기라는 게 부처님이 세상에서 시작과 끝이 이제 연기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 연기법이 바로 이목고이고 또 연기가 근원적인 질문이 될 수가 있고 또 저는 종교가 다른 종교에서 연기법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신이 창조했다 그냥 신의 뜻이다 그렇죠. 그냥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쩌면 더 심플하게 네, 더 많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수긍하는 거죠. 그렇죠. 더 자연스럽고 더 자연적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본질을 알고 나면 그 한 글자로 끝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죠. 그래서 평생 학교에서 평생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배워야 하는데 어떤 공부, 어떤 배움, 어떤 앎을 추구해야 하는가 그거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본질, 자기 자신에 대한 앎 그리고 내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내 마음의 그 양심을 얼마만큼 잘 보고 잘 이해하고 내가 내 양심이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고 내 양심이 인간관계에 가장 예의롭고 그렇죠. 아름다움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니까 결혼에 가서는 또 명상적인 내 자신의 그 마음의 내부적인 그 깊은 심오한 곳까지 들여다보는 게 성숙된 인간이고 성숙된 인격체가 되어가는 길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숙에는 지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숙사회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 선도사회가 되자 선진국에는 뭐 선도국가로 가야 된다. 이제 우리가 나라할 때는 지났다 이런 얘기 하지만 그거 돌이킬 필요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과연 성숙했느냐 그건 항상 우리가 마음 새겨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Thank you. Uno que pues, usa más.